활동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검찰청법 제8조에 보면 수사 지휘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자, 그러면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박탈하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되느냐, 이거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월권이다, 권력 남용이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 것이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과연 법령 위반이냐 하는 부분은 여전히 논란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끝나지 않은 논쟁입니다. 그럼에도 윤 총장은 이 부분에 관해서 만약에 정치적으로 대응한다면 이거는 권력 남용이다 또는 그 법무부 장관의 권한 밖이다 해서 맞설 수가 있는데, 아마 지금 윤 총장은 그렇게 맞서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나는 수사 지휘권을 박탈당했다, 그래서 그 사실 라임 사건에 관한 피해자들 수천 명이죠, 그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수사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해서 약간은 어떤 국민들의 감성에 호소하고 검사들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듯한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정치인들 또는 정무적 감각을 발휘했다면 이것은 권한 남용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정면으로 맞서는 태도를 취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리더십 스타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자, 그러면 보다 이제 본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두 가지 사건, 라임 사건과 윤석열 총장 본인의 그 가족, 측근 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는데, 우선 첫 번째 본인 및 가족 측근 문제에 관해서 1, 2, 3, 4 뭐 이렇게 쭉 그 이제 이른바 의혹이라는 걸 나열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 전시회를 하는데 여기저기서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돼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장모 요양병원 운영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용산 세무서장 뭐 이게 이제 소윤 대윤 하는 것이죠.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장 친하다는 윤우진, 윤대진 형제, 근데 윤대진 검사가 이제 그 소윤이라고 하는 건데, 그 사람의 형인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 사건과 관련해서 봐주기를 했느냐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관해서 손떼라 그러고 그러는 건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제가 왜 인사 시스템을 부정했다고 했냐면, 이 문제는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작년 7월 말에 검찰총장으로 임명됐을 때 그때 이미 청와대의 검증을 다 통과한 내용입니다. 그게 만약에 지금 얘기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런 지적이 맞다면 그러면 그 당시에 청와대 인사검증은 어떻게 된 거냐, 그 인사검증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민정수석이 지휘하에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인사검증이 완전히 엉터리였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는 의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했습니다. 아마 기억에 날 겁니다. 그때 뭐 윤대진 검사와 뭐 이리저리 뭐 녹취록 뭐 이런 게 나와서 나중에 결국 그 윤석열 총장이 그걸 부인하지 못하고 그러면 청문회에서 거짓말했다 뭐 이런 의혹이 나왔던 그 청문회입니다. 그 청문회에서 지금 현재의 민주당 인사들, 물론 일부는 이제 중간에 총선이 있었을까 봤겠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 엄청나게 윤 총장을 옹호하고 윤 총장의 그런 비리 의혹 이런 네 가지 이런 의혹이 다 사실과 다르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옹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그 이 수사 지휘 내용이 맞다면, 그럼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의 윤 총장 옹호는 다 거짓이었거나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와대 검증도 잘못된 것이고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윤 총장을 감쌌던 부분도 전부 다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바로 직격탄으로 자기 얼굴에 침뱉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런 수사 지휘 내용이 맞다면, 이런 의혹이 있다 그러면 결국 인사검증이나 청문회에서도 그런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여전히 의혹이 있다 뭐 이런 주장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스스로를 부정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시스템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문제점은 이미 가족 및 측근과 관련한 일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입니다. 이미 수사 중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게 나의 가족과 나의 측근들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수사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수사 회피를 이미 윤석열 총장이 했습니다. 근데 뭘 또 수사 지휘를 한다는 것이죠. 수사 지휘권을 뭘 박탈한다는 거예요. 이미 다 박탈당해 있는데 이미 본인이 안 하겠다고, 보고 안 받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뭘 새삼스럽게 지휘권을 박탈하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에 수사지휘권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행사한 것 중에서 둘 중에 한 가지, 이 본인과 가족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보기엔 끼워 팔기에 불과하다. 사실은 라임 사건에 관해서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싶었는데 라임 사건도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 본인과 가족을 끼워 팔기 한 것이다. 근데 끼워 팔기 했는데 일단 끼워 팔면 상당수의 이제 국민들이 아 그래 본인과 가족이 이렇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일반 그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수사권을 회피해 있는 상태인지 중앙지검에서 현재까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 청와대 검증 청문회 뭐 이런 데서도 다 걸러진 얘기인지 여부에 대해서 일반 지금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고 계시죠. 근데 저는 이제 그 과정을 쭉 아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다 걸러진 얘기입니다. 시스템으로. 그리고 그걸 다 옹호하고 두둔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그런 행위 자체, 시스템상에서의 행위 자체를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거 다 잘못됐다는 얘기, 자기 말이 맞다면. 그러니까 적어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 수사지휘권 본질 내용, 이 문제하고 과거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시스템상의 내용하고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맞다면 이게 틀린 거고 반대의 경우도 성립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제가 인사 시스템을 결국 부정하는 꼴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끼워넣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문제에 관해서 국민들이 잘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이걸 끼워넣으면 아 윤 총장이 뭐 대단하게 의혹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 인식에 박힐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노리고 일종의 정무적 판단을 해서 한 거다. 이거는 이미 다 어찌 보면 여권의 시스템으로서는 다 끝난 내용인데 지금 그래서 국민들한테 약간 혼동을 주기 위해서 이걸 끼워넣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진짜 하고 싶은 건 이제 라임 사건과 관련한 윤 총장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자 했던 것이 저는 어제 수사지휘권 발동의 근본적인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라임 사건에 관한 보고를 제대로 안 받고 또는 보고를 은폐하고 뭐 이랬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의 그 자필 진술서, 자필 그 입장문, 여기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지만 김봉현 전 회장은 돈 5만원권 120kg 65원을 들고 해외로 밀항 도피하려고 하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의치 않아서 다시 국내에 주저앉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이 수사지휘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사들의 비위 그리고 정치인에 대한 비위 은폐 의혹과 짜맞추기 수사 의혹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이건 이제 결국은 그 김봉현 전 회장 그 자필 입장문에 나온 걸 그대로 여기다 옮겨놨습니다. 그러면 제가 김봉현 전 회장의 자필 입장문에 팩트체크도 해드렸지만 그 부분은 김봉현 전 회장의 일방적인 주장이거나 아니면 상식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대부분인데 이걸 법무부 장관이 지금 다 믿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마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그 검언유착 사건 의혹에서 권언유착 의혹이 훨씬 냄새가 짙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이라고 단정을 해서 밀어붙이다가 지금 그 사건 수사 아무것도 안 됐죠. 결국 아무것도 안 됐죠. 이동재 전 기자는 지금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라고 하는 제보자 X 지현진 씨 지금 증인으로 안 나가고 있습니다. 왜 안 나가고 있을까요? 나가면 결국 본인의 위증이나 그동안의 권언유착이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 때문에 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그거대로 어쨌든 간에 그거의 재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제보자 X라는 사람도 사기 전과범입니다. 그런 사람의 말을 믿고 MBC는 보도를 했고 또 그 말을 믿고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이성윤 검찰 이 사람들은 진퇴양난에 빠져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은 상황에 그냥 수사를 뭉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핑계는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안 알려줘서 지금 수사가 진척이 없다 그러는데 한동훈 검사장은 원래부터 이동재 전 기자와 2월 14일 날에 부산고검에서 만났던 내용을 보면 의혹 자체가 없습니다. 의혹 자체가 없는데 왜 수사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한동훈 검사장의 항변, 이 부분을 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런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문제는 여권의 프로파간다, 선전, 선동이 저는 먹힐 수 있는 공간이 형성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계속해서 뭐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거를 뭐 완전 무슨 진영 편가르기 기식으로 여권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 팩트이고 무엇이 거짓이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제대로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김봉현 전 회장이 얘기하는 비위은퇴, 이게 7월달까지는 송삼현 남부지검장이었고 7월 이후에 박순철 남부지검장인데, 자, 뭐 비위은퇴요? 송삼현 지검장이 5월달에 이 얘기를 보고했다. 야당 정치인 문제도 다 보고했다. 그 다음에 박순철 지검장은 8월달에 구체적으로 보고했다. 이렇게 지금 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박순철 지검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을 행사해서 그 자리에 취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뭘 은폐했다는 것이죠? 은폐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검사들의 비위 문제, 당시에 송삼현 지검장 시절인데 검사들의 비위 문제는 그 당시에 보고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보고가 없었으면 당연히 윤석열 검찰총장도 보고를 못 받았겠죠. 근데 뭘 은폐했다는 것이죠. 이번에 처음 얘기하고 또 그 부분도 법무부는 그 자리에 참석했던 검사들을 특정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 그 A 변호사라는 사람에 따르면 그 자리에는 4명이 참석했는데 거기에 현직 검사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지금 맞는 것인지 잘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김봉현 씨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비리를 은폐했다고 모는 것, 이거는 사실관계 자체가 규명이 안 됐는데 비리가 은폐됐다고 하면 그 비리가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관계 자체가 지금 다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고, 어찌 보면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몰아세우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도 생길 수밖에 없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중상모략이다, 그러면서 심지어 대검에서는 거짓말, 중상모략, 명예훼손 뭐 이런 걸로 오히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수사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격앙된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윤 총장을 수사지휘권 박탈,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냐.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제가 이게 수사 시스템의 부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또 이런 부분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뭘 믿고 이렇게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느냐. 그건 물론 배후는 문재인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그렇다고 해서 자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믿는 것이지만, 더 궁극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올 1월 달부터 계속해서 검찰 학살 인사, 그 다음에 현 정권 살아있는 권력을 통한 권력을 향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이런 걸 다 막고, 뭐 인사권을 행사해서 다 배제하고,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폐지하고, 이래서 라임 사건, 그 다음에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부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 전두환 정부나 뭐 이런 시절하고 비교하면요,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뭐 법무장관이 이런 사람들이 하면요, 이철이 장영자 사건 수사 때 그 사람들 불구속 수사하자고 하는 당시 법무부 장관 잘렸습니다.